기호가 백종원 몇 대 맛집이라고 해요? 전국 3대 짬뽕집? 네. 대구 3대 짬뽕집이에요. 뭐 전국 5대, 대구 3대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. 오징어가 많이 들어갔네, 그지? 홍합. 국물 한번 먹어볼까? 국물이 엄청 진해 보이는데? 약간 뭐 걸쭉한 까진 아니고 약간 가야상 같다. 가야상이랑은 다르다. 국물이 좀 오징어 향이 강하고. 나도 먹어보니까 맛에서 약간 오징어 향이 좀 많이 느껴지다. 진한데 막 자극적이진 않고. 면은 어떤데? 그냥 일반적인. 뭐 특별한 건 없다. 탱글탱글하다는 느낌은 없다. 바다는 탱글탱글해 보이는데. 먹어봐라. 면에 간이 잘 되어 있네. 그래서 면 먹었을 때 짬뽕 맛을 잘 느낄 수 있다. 훨씬 맛있네. 보통은 따로 먹는 경우도 좀 있거든. 맛없는 집은. 근데 여기는 딱 면만 먹을 때 정말 맛있는 거 밥 말아먹으면 맛있겠다. 네 입맛에는 맞나? 괜찮나? 그냥 맛없이 맵기만 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근데 여기는 그래도 안 매운데? 맛있어. 좋은 맛있다. 옛날 저랑 맞는 것 같아. 옛날 저랑은 돼지 기름으로 이렇게 볶아서 하는데. 이게 또 볶음밥 맛있다던데. 볶음밥 맛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많더라고. 반숙. 콩밥에 돼지고기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네. 굳이 짜장 안 비벼도 된대. 이제 볶음밥에 간이 돼 있어서. 밥이 좀 많이 고슬고슬하고 간 맛이 좀 느껴지는데 끝에 가서는 살짝 좀 달콤한 맛이 좀 나거든. 아 이거 진짜 맛있네. 나 이런 볶음밥 처음 먹어본다. 볶음밥이 제일 맛있는 거. 밥알이 약간 코팅된 느낌이 있네. 맛있는 볶음밥집 가면 밥알이 이렇게 좋고 코팅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. 웍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중국집 주방장들이 볶음밥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한, 손목 나간다고 싫어하거든. 잘 아는데 가니까 볶음밥 말고 다른 거 시키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가 돼. 손목 안 좋다면서. 맛없는 볶음밥 먹어봤나? 먹어봤지. 진득진득하게 막 케첩 같은 걸 살짝 좀 넣어갖고 볶잖아. 그니까 미친놈들. 생각보다 볶음밥이랑 짜장면 잘하는 집이 대구에 별로 없더라고. 없다.
특히 짜장면. 볶음밥 미쳤구만.